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 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현대롯데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호텔신라, 세 번째는 코스맥스,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 이어서 SM라이프 디자인도 관심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면세 호텔 그리고 레저 부분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면세 사업에 좀 타격을 입으면서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빠른 좀 실적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특히 지금 국내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여행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국내 호텔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으면서 면세점 역시 이제 정상화가 좀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번 주에는 머크가 또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의 FDA 긴급 승인이 신청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흐름들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을 좀 의미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화장품 대표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 자체가 조금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체 브랜드를 갖고 생산하기보다는 세계 화장품 회사들의 600여 개의 기업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자유로운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 개선세에 대한 회복이 좀 뚜렷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을 더 비롯해서 미국에서의 실적 개선세 또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역시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위드 코로나 관련된 흐름들에서 호텔신라나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번 주좀 전략에 도움이 좀될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